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유하!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기진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요, 일단 오류 보상으로 솔리드엑스 상자를 80개 받았거든요. 그래서 80개를 까볼 텐데, 이걸 왜 유화를 찍냐? 일단 제 계정은 슈퍼 계정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템들이 뜰 것들이 거의 없어요. 많이. 하지만 이번에 새로 이제 솔리드엑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개가 뜨겠죠. 어떤 것들이 뜬지 보겠습니다. 뭐 황금 꿀꿀이 배지라던가, 예. 황금 꿀꿀이 배지도 뜬다고 하고,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뜬다는데, 일단 저는 그래도 황금 꿀꿀이 배지도 있습니다. 그죠? 저는 꿀꿀이 배지도 있고, 진짜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새로운 아이템들이 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아, 서든북은 뭐냐 이거. 아, 전자파 밴드가 뜨면 안 돼요. 야, 딸랑이 핸드봉, 딸랑이 인형 핸드봉 이건 무죄 뽑아야되네. 전자파 밴드는 근데 무제한 안됩니다 여러분들. 야, 솔리드 전자파 밴드 20개씩 왜 이렇게 많이 쓰냐. 차 일단 뜨고 있고요. 일단 밴드는 상관없고 핸드봉은 무제한 뽑아야돼. 맞지? 야, 애벌레 핸드봉 무제, 네오 패싱검 무제. 자, 응가봉, 아, 핸드봉을 미쳤습니다. 이 핸드봉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? 여기서는 밴드 같은 건 무제한 안 되지만 핸드봉은 무제한 다 뽑아야 될 것 같아요. 무전기 핸드봉도 뜨고. 자, 벌써부터 에러 뜨네요. 저 이거 처음 가요. 이거 처음 가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에러가 뜨네요. 그만큼 무제한 아이템이 많다는 거. 솔리드엑스 저도 또 모아야겠네요. 살구 핸드봉 지린 곰신엑스도 뜨고요. 여기서 이온엑스 무제한 뜬다고. 오케이. 닷 핸드봉 무제한 뽑았구요. 와, 핸드봉 무제 왜 이렇게 많이 뜨냐. 핸드봉도 찌어왔네요. 루돌프 플라임팩도 맞다 여기서 뜬다고 들었는데. 산타티라는 안 뜨냐 혹시? 산타티라 뽑아야 되는데. 자, 좋습니다. 흑기사 솔리베이스 3일. 살구 핸드봉 무제 떴구요. 옥수수 핸드봉 새로운거 저것도 무제한 뽑아야되네. 딸랑이 인형 핸드봉 무제 뽑았구요. 아, 나 이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밴드 빼고 차만 뜨겠다. 밴드는 무제한 안되거든. 산타티라 뜬다고 진짜로? 산타티라 떠? 실화야 얘들아. 와, 대박. 산타티라 나왔거든. 산타티라 뽑아야돼요. 얼음 요정 전자파 밴드. 전자파 밴드는 무제한이 안 됩니다, 여러분들, 참고로. 아, 솔리드엑스 오라 저것도 뽑아야 되네. 솔리드엑스 오라. 솔리드엑스 오라 3일짜리 뜨네요. 오라가 전부 다 지금 무제한 있는데, 솔리드엑스 오라는 없습니다. 자, 산타티를 한번 떴으면 좋겠다. 수박 핸드봉. 대나무 핸드봉도 있고요. 와, 핸드봉 미쳤다, 진짜. 오딘도 뽑았다고, 오딘도 뜬다고. 근데 오딘 필요 없어. 오딘 나 이미 있어. 아, 산타티라 떴으면 좋겠다. 산타티라 더라이. 와, 이거 지금 처음 가는데도 지금 이렇게 에러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. 새로 나왔는데도 에러가 진짜 많이 뜨네요. 산타티라 안 주나요? 황금망토 배치 있어서 딴캐리. 여기서 황금 꿀꿀이 배치도 뜹니다 여러분들. 그때 예전에 꿀꿀이 패키지 팔 때 황금 꿀꿀이랑 황금 꿀꿀이 패시랑 뭐 이런 거 줬었는데 저는 그거 샀거든요 패키지를. 대나무 핸드봉. 황금 꿀꿀이 익스도 뜨고요. 아, 근데 상점에서 패키지로 팔았던 건 뿌리면 안 되지 우리 넥슨 형님들. 허허. 자, 핫도그 풍선 30개. 옥수수 핸드봉 찍어서 오고. 그래, 알았어. 일단 형 근데 영상 찍을 거 많지. 자, 소풍 도시락. 아, 진짜 화면 되게 많이 뜨네. 로디퍼스트 뭐 뿌리잖아요. 로디퍼스트는 뿌리기 때문에 골든솔라 19개 나왔습니다. 아, 산타티라 안 나오나요? 산타티라 뽑아야 되는데, 골든솔라, 골든, 뭐였어? 산타티라, 16개 나왔습니다.
바둑이 핸드봉 이온 X 31. 아, 딱 이온 많이 주네. 닭다리 핸드봉. 와, 핸드봉이 진짜 많이 뜬다. 그러니까 솔리드 X 상자는 내가 봤을 때 핸드봉을 많이 뽑으면 될 것 같아요. 전기톱 X 캐릭은 하나도 안 떴어. 참고로 지금 80만개 까는데 맞죠? 실화냐? UAGI 9 꽃분홍 전자파 밴드. 아, 나 산타티랑 무지 뽑아야 되는데 진짜 안 뜬다. 솜사탕 핸드봉 무지 떴고요. 마지막 자 포크 핸드봉까지 무지 뽑았습니다. 일단 핸드봉도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와 뭐 많이 나오네. 이거는 다 뽑아야 되잖아 맞지. 핸드봉이 새로 많이 나왔네요 진짜. 그리고 솔리드엑스 오라가 제가 없거든요. 이거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무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제 이온 30일 뽑았으니까 여기다가 서비스로 제가 또 기간제 합성이 굉장히 많아요. 예, 기간제 합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온을 바로 또 무제한 만들어주는 클래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500일 이상 있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. 100일짜리로 다 넣어버리자. 이온 보자. 20일짜리 일단 넣어놓고 130 151. 자 요렇게 금방 무제돼. 이러면은 금방 무제한 됩니다. 280 110 130. 오케이. 깨비. 이게 기간제 합성도요 무제한 만드는 게 굉장히 빡셉니다. 야, 시원하게 52일짜리 넣어버리자. 설마 코튼이 되는 거 아니겠지. 오케이. 와 이온 500일이다. 자 이온 이제 무제한 다 됐다.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캐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800이 넘어도 무제한 안 되는데 차는 이렇게 기간제 합성을 해가지고 800이 이상이 되면 무제한이 돼요. 참고하시고요. 근데 대신에 돌릴 때 이거 이제 보호 자물쇠를 잠가야 돼. 그래야지 다른 게 기간이 이제 늘어나더라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. 오케이? 참고하시고요. 그냥 만약 이 상태로 그냥 돌려버리면 이온이 안 뜨면 이온 날아가 버려요. 그래서 이걸 보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야 돼요. 자 이제 600일입니다 네 얼마 남았어요. 그 다음에 야 골든솔라는 무슨 1400일이냐 이거 여기까지. 이러면 이제 마무리죠. 아이고 깨비 다른 게 뜨네요. 이거 한 번만 이제 무지 뜨면 바로 클리어일 것 같습니다. 이거랑 낮은 것들 두 개 넣자. 그러면 일단은 자 전기 와 이온이 뜨네요. 자 이제 그러면 정확하게 이온이 40일 남았습니다. 맞죠? 40일 남은 거는 한번 간단하게 10일짜리 하나 넣고 10일짜리 하나 넣고 100일짜리 딱 하나 넣어주면 바로 클리어 이런 거. 아 이건 아니다. 하나는 300일짜리 250일짜리 넣자. 이러면 바로 클리어죠. 이온 무제 클리어 깔끔하죠? 이렇게 되면 이제 이온이 무제한됐고 참고로 근데 기간제 합성을 해서 차를 무제한 만드는 거는 비추드립니다. 생각보다 잘 안 돼요. 자 그동안 이제 이온이랑 이런 거 많이 갈고 4대 남았는데 다시 한 대가 늘었습니다. 그래도 자 아무튼 제가 솔리덱스를 상자를 좀 많이 모아가지고 여기에 뜨는 핸드봉들을 또 싹 다 클리어해야 될 미션이 생겼네요. 여러분들 뽑아야 되는 것들이 3, 4, 5, 6, 7, 한 10개 넘거든요. 다 뽑아야 돼요. 다 뽑아놔야지 나중에 시간의 상점이나 또는 마술 지팡이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. 참고하시고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 슛! Let me hear say, oh!